안녕하세요, 도로구의. 안녕하세요, 도로구의 열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네, 원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야 되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될 샤오미 미믹스,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의 카메라 테스트 영상이에요. 연말에 촬영을 했었어요. 이미 이 두 기종을 가지고 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사진 그리고 영상 등을 찍기 위해 밖에서 막 콧물 흘리고 막 고생하면서 막 찍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제야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딱 보여드리네요. 네. 일단 제품 자체의 화각이라든지 그런 앵글 자체도 다르고 카메라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 환경을 맞춰준다는 제가 그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예, 네, 분명. 하지만 제가 선입견을 갖지 않으시라고 모델명은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뭐 한마디로 블라인드 테스트가 될 것 같은데 주된 카메라인 후면 카메라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샤오미 미믹스는 후면 1600만 화소의 f2.0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 스펙들은 지금 나가는 자료를 통해서 쭉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아이폰 7 플러스는 이번 기종에서 처음으로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됐죠. 이게 뭐 광각을 위한 카메라가 아니라 줌을 위한 듀얼 카메라 구성이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저 화각, 그러니까 28mm 화각에서 f1.8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맞춰줬어요. 그런 점들 참고를 하시고 사진 그리고 영상 쭉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